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신머리가 많아요. 새치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신머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오늘 염색을 하는 걸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염색물은 머리가 무척 건조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무를 좀 해주세요. 머리 끝으로 분무가 좀 되게 머리 끝을 하고 뭐 앰플이나 좋은 영양제가 있으면 바르시고 없으면 이렇게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쓰고 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로션이나 마사지 크림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돼요. 정 없으면 린스라도 이렇게 끝으로 발라주면 머리가 상하는 거를 많이 방지하거든요. 마사지 크림이에요.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. 이거를 왜 발라주냐면 머리 상함도 방지하지만 염색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하다 보면은 그 염색약이 다른 모발에 원치 않은 모발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주시면 모발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. 분무를 한 다음에 염색약이 아주 다양하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2대하고 1대하고 1대1 정도 쓰시면 될 거고요. 저는 조금 밝은 색을 원해가지고 조금 밝은 색을 섞겠습니다. 그리고 밝아요. 해서 1대1이지만 2대를 조금 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. 2대가 많이 들어가면 색이 빨리 안 나오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2대를 조금 더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신머리라고 해서 너무 까만색을 하면 하얀 머리가 금방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까만색보다는 약간 그래도 어두운 갈색이나 조금 밝게 하는 게 조금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더 좋습니다. 가루가 기준으로 해서 등분을 내요. 이거는 이제 뒤로 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을 적당히 발라가지고 지금 제 머리가 좌우로 한 1cm 정도 해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신머리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쪽이 염색이 잘 안 들거든요. 그러니까 앞쪽을 약을 조금 더 도포를 좀 촉촉하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준 다음에 0.5 기준으로 0.5 기준으로 너무 넓으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0.5 기준으로 섹션을 뜨는 거예요. 가르마로도 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2cm 정도로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거는 앞쪽이 잘 안 나오니까 앞쪽을 신경 써서 바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먼데기와 새치 커버용 신머리 염색은 좀 틀려요. 신머리는 이렇게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르는데 원내기는 목선서부터 여기서부터 발라야 돼요. 그리고 또 띄어서 발라야 돼요. 이 두피하고 두피에 밝은 색을 대면 이 두피는 열이 있어서
금방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면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멋내기 할 때는 뒤쪽인데 혼자 하기가 좀 힘은 들죠. 멋내기는 신머리는 앞쪽부터 되게 신머리는 앞쪽이 많이 나거든요. 앞쪽부터 옆쪽부터 많이 나기 때문에 앞쪽부터 발라야 잘 들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바른 다음에 이제 남는 약으로 앞을 한 번 더 체크해 줘야 돼요. 앞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머리는 이렇게 보면은 신머리가 빳빳해서 서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 다음에 앞쪽을 듬뿍, 그리고 여기 기선 여기가 잘 안 들어요. 여기가 여기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. 특히 여기가 잘 안 들어요. 이렇게 마무리해도 잘 안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를 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덧대주는 거예요. 머리가 신머리는 두꺼워가지고 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완벽하게 앞쪽도 잘 든답니다. 이렇게 눌러주세요. 머리가 뜨는 게 가라앉게.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. 약에 따라 틀리니까 그 약의 설명서를 잘 참조하시고 한 30분이 된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휴지를 덧댄 휴지를 떼어내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사람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휴지나 빗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보세요. 그래서 이게 잘 들어졌나 안 들어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. 네, 테스트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보세요. 되게 앞쪽이 잘 안 들거든요. 그러니까는 앞쪽을 이렇게 긁어보면은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잘 들어진 것 같죠? 그러면 이게 다 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핀셋을 빼고 이 자기 원 전에 머리가 탈색이 많이 됐으면 빗질을 해서 2-3분 두는 게 좋고, 나는 이 옷 색깔이 마음에 든다 하면 빗질을 안 해도 돼요. 네, 이렇게 2-3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감으면 더 좋고, 안 하셔도 큰 저기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턱이 앉아서 좋아요. 너무 오래 두면 색이 어둡거나 머리가 더 상하니까 딱 2-3분만 두고 감으면 돼요. 이 머리가 전에 머리가 탈색이 너무 많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둬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너무 많이 두면 머리가 상하니까 이거를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. 머리가 지금 젖어서 좀 어둡게 보이는데요. 물기가 다 마르면 짙은 갈색이 나올 겁니다.